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기인가 마시죠? 모르겠어요. 이거 사기잖아요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사기인가 모르겠어요. 그 아니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 얘기하지 마시고 쫑알쫑알쫑알 여자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사랑 대표 김미성입니다. 오늘 저희 카사랑으로 대환대출 사기를 당하신 분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금융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금리 대환대출이 통합하는 데가 있다. 생각 의향 있냐? 그러길래 그분은 상담 요지비해갖고 전화통화를 시켜주더라고요. 대리라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드리겠다. 그래서 아, 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승인이 다른 건 안 나는데 여기는 맞다. 근데 조금 지나서 두 개를 냈다고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X놈이라고 아냐. 이게 정부 지원 자금이 있다. 집하고 차하고 있으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집은 있다. 그랬더니 그럼 차도 있냐? 그래 차 있다. 뭐냐? 2010년식 모닝이다. 그랬더니 그 차 갖고는 좀 어렵고 차를 한 대로 구매를 해라. 대한 저희가 돈이 액수가 늘어나서 대환대출 될 수 있다. 그래서 구매를 하겠다 이제 동의를 했어요. 이제 전화가 좀 있다가 오더라고요. 자기는 들었는데 벌써 얘기가 들어왔다. 근데 계약서 쓰러 오겠다. 그래서 3월 5일에 내려왔어요. 계약서만 갖고 차는 안 보여주고 사인하는 과정에 캐피탈 실행도 그 같이 되더라고요. 자기가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코드랑 이렇게 다 해서 차는 월요일날 갖다 주겠다. 오늘은 차 안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늦었고 월요일날 저녁 한 7시쯤에 차가 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아셨나요? A6라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상담사가 얘기를 했고 딜러분도 A6 모델만 모델하고 키로수는 얘기는 하고 내려왔어요. A6의 3.0 쿼트로 다이나믹이고 14년식이고 키로수는 예. 16만 키로다. 예. 이렇게 설명만 해주고 사고 유무 전혀 뭐 이런 거 설명 못 들으셨고 예. 현금영수증 발행이 아직 안 됐다고 나와요. 예. 그거는 전혀 설명 못 들으신 거죠? 네. 시세가 1100에서 1300 사이인데 예. 계약서를 보니까 2530을 쓰셨어요. 네. 차량 구매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신 거네요. 예. 전형적인 대환대출 사기 수법이에요. 대출 필요하지 않으시냐? 차량을 구매하면 저금리로 옮길 수 있다.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신용 유지하시면 내가 그 가격 그대로 다시 가져가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달 뒤에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고객님이 3월 5일에 계약을 쓰셨고 오늘이 3월 22일인데 예. 아직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예. 의심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나요? 인터넷도 보고 사람들 얘기 들어본 건 두 달 안에 그렇게 하면 무조건 대출 사기다. 차를 반납해달라. 환불해달라? 네. 그 딜러는 또 자기는 상관없는 일이다. 차 상담하자. 그 사람은 또 나 몰라라. 자동차 매매 상사라고 지금 계약서가 써있어요. 오늘 저랑 같이 그냥 쫓아가가지고 제가 환불 받아드릴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동하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박이라는 분 계세요? 저희가 사기당한 것 같아서 환불 받으려고 왔거든요. 뭐가 더 여보세요? 아 혹시 박이 되세요? 네. 저희 지금 이거 차량 환불 받으려고 왔거든요. 저 지금 바로는 못 드리고 조금만 달라 드릴게요. 여보세요? 제가 관리 실장이고요. 이분이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홈블로그 나가는 거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판매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알선으로 진행을 도와드린 거고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다 이거 경찰에 신고까지 다 해놓고 하거든요.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분명히 진행을 할때 네. 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녹취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딜러분들은 그 대출 쪽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미친 사람도 아니고 몇 백만 원 손실 보는데 뭐하러 진행을 해요? 솔직히 제가 원성 좀 높여서 죄송한데 지금 사무실 찾아서 그러시는 거는 아직은 좀 딱복받거든요 지금. 아 담당자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게 낫겠네요. 보세요. 박씨세요? 네네. 수원을 오실래요? 그럼 수원을 오세요. 그분한테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전화하네. 박이라며 열간 치는 소리 계속 거짓말하죠? 자 저희 고객님 저랑 같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일단 딜러랑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 딜러랑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딜러분이 박씨 되시는 분이세요? 아.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대출해서 중고차 산 다음에 도로 가져간 다음에 대환해주고 이거 자체가 허위 매물 아니에요. 대환대출 사기더만. 아니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제가 여기 온 거네. 아, 제가 나무를 이제 헤매고 왔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게. 사장님이랑 한 마디도 안 하세요. 사장님이랑 제가 거래했잖아요. 그럼 환불 해주실 거예요? 네. 모른다고 하시면 저희 그냥 일어날게요. 신고하러 갈게요. 네, 뭐. 저는 어쨌든. 아니야. 와, 모른다고 계속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해요, 여기서. 근데 지금 계속 모른다고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다 마무리 환불하자는 거잖아요. 전액 환불.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 낼 거예요. 알아서 다 정리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뭐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전액 환불.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렇죠. 아까 그분이랑도 통화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액 환불 해달라고. 왜 그렇게 장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세요. 나가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실만한 거 아시는 분이 왜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른다고 다 지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해결이. 아이고. 여보세요? 네, 그거에 대한 결정을 친구가 부탁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도 미진 것 같은데, 책자유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져봤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가 나한테 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모른다고 저희가 도대체 왜 했어야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오는 길에, 상담사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취소해드릴게요. 근데 감가상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분들이랑 지금 딜러분들이랑 통화를 하셨던 소리잖아요. 아니, 내가 전화할 때 말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냐. 여기 피해자분은 여기 딜러분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거기 대출 상담사가 여기 딜러분들 연결시켜준 거고. 사람이 너희한테 뭐 해달라고 해도 있으면은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X론이랑 이제 거래를 안 하시는데 이번에 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팔려고 했다가 아 조금 찝찝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손님이 해달라고 해서 진행을 한 거다 이 소리 주신 거죠? 네네 맞아요.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출 상담하시는 분이랑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전화 끊어버렸어. 저 일단은 그것만 알고 계세요. 저희 이거 고소장 이제 접수된 상태고요. 대환대출 상담사랑 뭐 차를 나중에 가져가겠다 어쩐다 이런 녹취록 다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그걸 어떻게 믿어요. 론이랑 이제는 거래 안 한다는 거를. 딜러분 딜러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뭐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사기인 건 아시죠? 모르겠... 이거 사기잖아요 지금. 아니 모르겠어요. 사기인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이게 사기예요. 대환대출 사기. 인식하시고 진술 쓰려고 경찰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거 딜레이 시키고 딜러분 만나러 온 거니까 그거 하나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네 어디세요? 이번 전화하고 있는 기사님이요. 근데 전화가 되신 분은 제 상자인데 본인이 입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거는 좋은데요. 네. 저는 본인하고 전화를 하고 싶은데 상자하고는 별로 통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 저 통해서만 네. 말씀하신다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전화 바꾼 아니요, 거고요. 법적으로 위임장, 변호사 비용 위임장 서버는 그렇게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공무금 비껴가지고 합의서도 다 바꾼 건 절차가 다 있어요. 저랑도 그 절차 밟으시면 되겠는데. 아, 그런 거는 필요 없고 본인이 어딘지 본인 소속부터 좀 밝혀주세요. 씨한테 다 얘기했다고요. 저 누구신데? 저 박 씨 사수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방금 전에 통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누구세요? 네. 차량 가지고 전액 그 보상해 주세요 그냥. 아 전액 보상이요? 형님 혹시 하신 거 있으세요? 그건 우리 공동관리 들어갈 건데 형님 지금부터 불안심해서 피해보실 거 있으세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아니 A6 14년 만 16만 킬로 탄 거를 어떻게 안 속이고 아니 그 차값이 있을 텐데 안 속이고 2700을 다 받았다는 건 난 그것도 이상하고요. 2700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다 받으신 거잖아요. 지금 제 손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다고요. 아 이따 전화할게요 그럼. 아니요 이따가 전화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옆에서 조용하지 마시고. 지금 저랑 같이 딜러분들 만나고 그래서 뭐 원만하게 해결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신고하겠다 하고 일어났더니 또 무슨 민원? 고객님 또 살짝 건드렸어요 얘네가. 네. 통화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배상해줄 의무가 없다.
당신 잘못이다라고 지금 계속 밀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앞만 봐도 사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사람들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결정적으로까지 나오고 있고요. 답답한 마음 뺏기는 없고. 지금 얘네들이 고객님도 돈 받으셨잖아요 이러면서 지금 조금 고객님을 살짝 건드렸어요. 예, 그 돈 예. 받은 거는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얘기하면서 고객님한테 드린 돈이에요? 고객님이 지금 80만원씩 그 나가야 되는데 부담이 가지 않냐 그래서 두 달치를 미리 땡겨준다고 자기네가 내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고객님 일부러 도발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덕지 잡아내려고 투집 잡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예. 일단은 뭐라고 잘 얘기를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예. 보세요. 아까 저희 카페에서 전화통화 하신 분이세요? 아니 오는 길에 민원 담당 팀장인가 뭔가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뭐 그냥 저희 그냥 뭐 환불 안 해준다고 하시는 거죠? 이분이 더 잘못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아무래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저희가 이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불하는 힘들고 교환도 어렵고 이런거를 동의하고 진행을 하실 거고 아시고 저희가 아니면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지금 딜러분들 계약서 쓰시고 현금 영수증도 발행 안 하셨던데 이거 세금 탈세인 거 다들 아시죠? 이전비 미항목 탈세인 거 아시죠? 네. 아시지만 지금 기간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고까지 안 될 거예요. 그럼 한 15억이 돼요 이번 달까지만. 네 그리고 이전비도 돌려주셔야 되는데 영수증도 안 보내셨더라고요.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봐주세요. 딜러분들이 그렇게 이런 그쪽이랑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2차가 시세가 지금 팔리면 보니까 1330달러 있던데 어쨌든 폭리마진 취하신 거잖아요. 넉넉 잡고 1300이라 쳐도 지금 계약서에는 2530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 대출 쪽은 상관없다고 하시지만 저희 쪽에선 대출을 껴서 진행을 한 거니까 이게 대출 사기잖아요. 지금 딜러분이 생각해보시면 대출 받아가지고 중고차 산 다음에 차를 다시 반납 그 가격 그대로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니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렌트 아닌 이상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거 렌트라고 해도 공짜 렌트인데 누가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대출 쪽에서 뭐 진행을 하신 거니까 저희 쪽 입장에서는 딜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아 한통속이구나 라고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분이 저희 쪽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전에 경찰서로 다녀오셨어요. 이제 고소장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박신가? 그분한테도 설명해드렸거든요. 그분은 설명을 해드려도 다 모르겠다고만 얘기하세요. 좀 답답하더라고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무슨 말을 해도 다 몰라요 라고 하시길래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고소장 접수했고요. 딜러분들도 그냥 손님이 그냥 진행해달라고 해서 진행한 것 뿐이다 라고 억울하신 부분이 싫어하시면은 진짜면은 그냥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쪽에서는 다 싸잡아서 신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뭐 하기 전에 뭐 빨리 마무리해라고 뭐 살짝 확신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저희는 그냥 절차대로 그냥 그대로 밟을 거고 걸고 넘어질 거 다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따로 뭐 얘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떠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의 감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진행권에 대한 걸 아예 없었던 일로 그냥 방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가능하지만 저의 감독은 이런 건 어려워요. 근데 딜러분이 정상적으로 판매를 해주신 거면은 마진을 뱉을 필요도 없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원래 정리해주려고 하는데 나는 뭐 피해 마진을 뱉을 용의는 있지만 환불은 안 되는데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아이고 그 민원 담당 팀장이라는 분 계속 전화 들어오네요. 잠시만요. 진짜 저랑 통화시키고요. 이분은 또 자기랑만 얘기하면 된다고 그러시던데 저희는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죠? 일단은 뭐 저희 쪽 입장에서는 환불 안 해주시면은 그냥 법대로 가야죠 뭐. 여보세요? 네 녹시 넣으시고 전화 받으세요. 네 그 저기 같이 계세요 아직? 네. 저는 뭐야 뭐 뭐래요? 팀장이 환불 해준대요? 저쪽 얘기하는 거야. 그 아니 뭐... 옆에서 자꾸 쫑알쫑알 얘기하지 마시고 쫑알쫑알쫑알쫑알 그 여자분한테 얘기를 하세요. 듣고 있어요. 지금 어디세요? 수원이요? 저는 수원인데 수원 어디세요?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냥 찾아가서 그냥 얼굴 보고 그렇게 약올리듯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싶어가지고 먼저 쫑알쫑알 대리관이 시비 걸지 마시고요. 왜 전화하셨어요? 그니까 기분 나쁘게 자리 끼지 마시고 자꾸 보니까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그쪽도 좋게 좋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어떻게 좋게 얘기하죠?
옥이라고 같이 해결을 받고 싶은 게 저의 성분이잖아요. 아, 저희 이건 해결 안 해도 돼요. 그냥 신고해도 돼요. 뭐라고요? 옥에 바꿔보세요, 그러면. 네, 바꿔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뭐, 전에 환불 하실 거예요? 네. 아, 전에 환불 해드릴게요. 해드리는데 고객님 가져가신 돈 있죠? 네. 그거 넣으셔야지 전에 환불 해드리지. 그거 저기 상황계좌에다가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 상황계좌에 넣으시면 돼요. 대답하지 마시고 넣으시면 된다고요, 고객님. 네. 그리고 뭐 보수하셨다면서요? 네. 그거 저희가 보수자 고객님 손잡고 와가지고 보수자 취하되고 나서 나머지 자네 다 넣어드릴 거거든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뭐가 어딨어. 옆에서 자꾸 저기 말하지 말하니까. 옆에서 말하면 내 기분 나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긴 어딨어요. 돈을 다 받아야지 취하를 하죠. 취하를 해야지 돈을 받지. 그러면 같이 어쨌든 우리가 고개 손잡고 같이 역차서 들어갈 거예요. 만나서. 두 달 동안 쳐지 마. 옆에서. 네. 자꾸 왜 한숨 쉬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다. 그런 거 저희 사기꾼 아니에요. 저희 사기쇼만 해서 그런 게 뭐. 맛이 뭐 그런 보니까 많이 먹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저희 그 딜러 내일 내려보낼 테니까요. 그 전에서 그냥 다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서 그 내일 기준으로 그 상환 금액하고 상환 계좌 좀 보내주시고요. 내일 아니면 8시에 만나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시죠. 취하를 저희가 눈앞에서 하고 오는 게 제일 깔끔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환불 다 해주시면 그거 확인하고 빠질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환불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하시고. 마무리까지는 제가 다 끝까지 지켜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아니에요, 고객님. 깜짝 놀랐어. 아, 네,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잘 해결 보셨어요? 마무리 되셨어요? 네, 마무리 됐어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캐피터 이자까지 싹 물고, 그리고 차 가져가고, 근저당 해지금까지 19,000원까지 다 물었어요. 그럼요, 제가 단돈 1원도 손에 안 본다고 얘기해놨거든요. 어떻게 됐든 감사합니다. 네, 전액 환불 받아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고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그동안. 저보다 더 고생하셨죠. 에휴, 아닙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